언제쯤 한국에 나올지. 아하, 안녕. 뭐예요? 아, 이렇게 된 건가? 하하하하. 오늘 레이즈들이랑 브이앱하고, 이제 원래 오늘 팬싸해서 그 레이즈들 만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사실 녹음하고 왔거든요. 사실 이제 다른 활동에 관련된 녹음을 하러 마포구 쪽을 다녀왔는데, 하루 종일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레이저들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고 입을 너무 어렵게 놀이지는. 목걸이가 이렇게 걸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주머니 걸 걸어주고, 이불은 여기 레이저 안 보이는 거 하하 묶은 척 해줘요. 어쨌든 레이저를 보는 날이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못 보니까. 근데 그게 뭔가 우리나 레이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라서 뭔가 되게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좀 뭐라 해야 되지? 팬사인을 한 것처럼 의미 있게 오늘, 그러니까 23일을 좀 우리가 더 잘 간직할 수 있게 만들까 하다가 한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레이즈 분들이 주신 소프트를 먹으면서 드립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스타일라이트 앨범 소개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왜 자꾸 누가 넘어가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23일을 좀 기억할 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1시, 뭐 10시 반 바로 킬라 그랬는데, 또 정신없는 브이앱하고 우리 레이즈도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도 조금 이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하고 12시 킬라는 조금 늦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네, 24일이네. 23일, 어차피 우린 23일 살다가 24일 된 거니까 23일인 걸로 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냐면 급하게 캐나다 준비물 옷 가져왔거든요. 양고 왔다 갔죠.
건이 운동할 것 같아 지금. 어... 동혁이 아주 괜찮아요. 아까도 그 뭐야 그거 했어요. 그 페이스타임 시켜주죠. 너무 잘 있던데 배고프대요. 그래서 서포트 받으면 갖다 주겠다고 얘기했어. 앨범 듣기 없나? 아, V앱번지 안 물어봤어. 봤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스타일라이트 앨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앨범 포카요? 아, 포카 없는데요? 어빈이 어빈이 없어밖에 없어. 왜 포카 없어? 근데 이게 아마 제가 한번 개봉을 했던 거라서 저희가 저 주세요. 어 뭐지? 아 내 거 로그아웃 돼 있나봐. 어? 나 모르는데? 어 됐다 하하하 역시 난 똑똑해. 한 번에 찾았어. 어빈이 엽서를 이걸 그렇게 비싸게 사신다고요? 10만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하하. 저를 왜 데리고 도망가시죠?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앨범 프리뷰부터 해야 되나? 프리뷰가 아니네. 일단 비매품 하하. 어떤 노래들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계좌를 달라고요? 제 계좌? 내 계좌 뭐지? 어, 어쨌든 저는 앨범에 사인받고 싶어요. 팬사인 오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스타일라이트는 원래 블룸 활동이 아 일단 저번 블룸 소개 시간 때는 앨범이 없었잖아요. 이에노의 첫 현물 앨범입니다. 블룸 활동이 끝나고 나서 사실 그때도 이제 발칙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직도 발칙하기를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블룸이 끝나고 나서 원래 발칙하기를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고 되게 금방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여러 상황들과 좀 여러 전략 그리고 저희들의 기량 부족 등등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오랜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오랜 공백기 동안 뭔가 힘들어하고 이럴 순간도 없이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좀 개인 기량들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좀 그냥 되게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데뷔를 했다는 걸 많이 느꼈던 시기였어요, 블룸이. 그래서 좀 노래, 뭐 퍼포먼스, 뭐 그냥 저희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아이돌로서 많이 부족했다는 걸 그들도 많이 준비를 하는 동안 눈 깜짝할 새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뭐 보컬 장난도 하고 빈디온도 하고 뭐 이 명절이나 뭐 기념일마다 여러 이벤트
그렇고 여러 이벤트들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시간이 금방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제가 엔딩 스포 그 영상을 언제 올렸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나가려다가 또 미뤄졌던 것 같아요. 발칙하게가, 그쵸? 그래서 발칙하게 미뤄져서 되게 그땐 조금 많이 뭔가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노래 나오네. 하지만 오늘은 이은원이 날이니까. 저 11월 달이었죠. 그때 엔딩 그거를 올리고 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도진이 둘이 올렸거든요. 도진이 이제 녹음 받다. 야 이거 너 거만 먼저 올리면 안 되냐고. 에? 벌써요 형? 막 이래갖고 올려도 돼요? 이래갖고 회사에 허락받고 올리고 그 하다가 미뤄지고 나서 되게 그땐 되게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회사랑 나누다가 그러면 어쨌든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앨범 준비에 몰두할 수 있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저희의 방향성까지 함께 모든 걸 가르쳐주는 것들은 오로지 다 팬분들한테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때도 아마 여러분으로 불리던 때였을 거예요. 제가 부르던 때였을 거예요. 레이저를 레이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레이저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레이즈를 위한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회사랑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앨범이에요. 스타일라이트 이 Raise Realizer of Stars Star 이 앨범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방송 활동도 없었고 오로지 그 ENOT 때 보여드렸던 그 무대가 그 스타일라이트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무대인 줄 알고 저희 준비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안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부족했고 되게 많이 떨렸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뭔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칙하게나 블룸 같은 이제 활동을 하는 안무들은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칼같이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막 뭐 발칙하게 예를 들면은 발칙하게 그 서브에 이런 동작이 있어요. 머리 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정확한 디테일은 왼쪽으로 조금 이제 여기가 꺾여야 되고 그리고 손목이 여기 팔꿈치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타일라이즈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라운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 노래는 레이즈들을 위한 노래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노래이니까 각자가 팬분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무대에서 담아내자. 너무 칼같이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자신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게 더 무대를 잘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연습을 했고 ENOT에 올라갔죠. 그렇게 ENOT를 하게 되었어요. 라운지를 챙겨주세요. 감사해요. 너는 왜 이렇게 뿌옇지? 필터 꺼버려야 되나? 그냥 너무 탁한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잠깐만요. 아, 정확히 말하면 ENOT 전에 어떤 저희가 이 작품을 이 노래를 함께 콜라보해서 만들게 된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그 영화제 같은 곳에 서 아 된 것 같아. 그래 필터가 낫죠.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거기서 처음 공개를 했고 사실 인스타그램에 그 무대에 올라온 걸 봤어요. 팀장님이 보여주셔갖고 그래서 되게 막 아 레이즈한테는 이해한테 처음 보여주고 싶었는데 되게 뭔가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감사 감 그
마음이 있었죠.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노력을 해서 UMT를 하게 되었죠. 그 이 인터넷이 느려서 항상 361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야지 UMT를 하게 하고 이 얘기만 몇 번 하는 거야. UMT를 하게 되었고 저게 그날 되게 느낌 이상했어요. 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풍선도 막 틀리고 근데 그 핫팩 다 일일이 막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레이즈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사 해석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맨 마지막에 하게 되었죠. 아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레이즈들에 대한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된 느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인데 여러분 핫팩 안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럴 것 같아. 거의 다 안 썼을 거예요. 맞죠?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한테 그런 물건을 주면 과연 제가 근데 레이즈 그 티켓 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다 주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었고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바로 발칙하게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되게 이상했죠. 이 앨범이 처음 나오던 순간 그리고 이 앨범을 만들던 순간 핫팩 만들던 순간 다 되게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레이지 이름 처음 V앱에서 말해줬잖아요. 레이지 언젠간 저희 팀이 문양도 갖고 있고 로고도 로고가 문양이지 로고도 갖고 있고 색깔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레이즈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으니 이해노아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죠. 그렇게 완성한 앨범이에요. 하하. 진짜 회사에서 많이 진짜 저는 키더웨일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제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시거든요. 진짜로 앨범을 만들어 갈 때도 프로듀서 형이랑 얘기를 해서 하면은 되게 아티스트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되게 많이 존중해주고 의사를 되게 많이 반영해주는 오히려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대표라고요? 제가 무슨 대표예요? 이 앨범은 표지가 있잖아요. 오늘 야식 계획 없어요. 살쪄서 안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명의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로 가는 길이거든요. 별의 길. 그래서 이 줄은 약간 별색이에요. 별에 가는 하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엔와이가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이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이 별은 레이즈다 라는 뜻으로 만든 앨범이거든요. 성분 좀 화장품. 저 피부 안 좋아요? 저 피부. 아유 뭐 낫긴 했어 성민 때. 피부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는 이 앨범 표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이건 진짜 회사 저희 회사 디자이너님이 천재예요 천재 진짜.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앨범이 있죠. 레이즈라는 별이 떨어져서 만든 CD라는 뜻인가? 그렇게 해서 CD가 나왔고 표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 포토 촬영이 진짜 뭔가 사실 뭔가 이 스타일라이트 자체랑 잘 막 너무 찰떡이다 이런 사진은 아닌데 그냥 저희가 예쁜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소잉 바운더리스라는 저 쿼터 선물 받은 그 브랜드에서
옷을 협찬받아서 진행을 한 룩북인데 단체 사진 유닛과 단체 이렇게 개인이 나누어져 있죠. 1번은 일단 제가 있는데 이때 저 살 되게 많이 빼고 이거 찍었고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구매 안 되나요? 부앱 중독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소통 중독? 되게 근데 토실토실하게 났단 말이죠. 그쵸? 뭔가 약간 좀 냉소적인 다람쥐 같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쵸? 아군이라고 적혀있는 거 봐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했던 인터뷰가 이제 저희 그 팬사 때 영상에 있던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은 팬분들한테 있다고. 키드도 있죠. 진짜 잘 나왔어요 우리 키드. 이때 발칙하게 때도 잘 나왔는데 스타일렛 때도 진짜 잘 나온 거 같아요. 이제 이렇게 커왔고 도진이 이때 거의 퇴폐 끝이에요. 막 가슴을 어디까지 내려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조하민. 하민 약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되게 뭔가 싱숭생숭한 약간 대저택 주인 같은 느낌? 아 옛날에 하이라이트죠. 이 녀석 원래 가슴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조금 자신이 없는지 가리더라고요. 아, 지만 몰라요. 어찌 잘생긴 거예요. 진짜로. 저는 만약에 제가 우리 팀을 좋아하면 진우 좋아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멤버 전체를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근데 전 만약에 한 명만 고르면 전 진우 될 것 같아요. 요즘 귀여운데 사진만 찍으면 너무 진지하게 찍어. 귀엽죠. 얘는 그냥 귀여워. 스타일라 사진 보셔서 왜 궁금해요? 견제합니다. 저 왜 견제해요? 한 명만 못 골라요. 그쵸. 그리고 이제 키드랑 이제 이 사진 찍을 때 무슨 노래가 나오는가? 나는 분명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랑 키드랑 유닛 사진인데 처음 키드랑 유닛을 찍어갖고 이제 그리고 나이가 팀에서 제일 많으니까 제일 촬영할 때 긴장감이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지금 모두가 너무 잘하는데 저보다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되게 막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키드는 너무 막 가만히 있어서 막 이렇게 옆구리 치면서 야 이렇게 해 야, 형이랑 저렇게 반대로 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컷이 쓸 줄 몰랐어. 아이 언제 다 해. 내 거나 해야지. 저는 이 사진 진짜 좋아요. 사실 이 전신샷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되게 느낌 있게 나왔잖아요. 뭔가 되게 그냥 뭔가 분위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사진 뭐 앨범은 이렇게 뭐 포스트 개인샷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뭐 가사 중간에 가사집도 있었고 그리고 땡스투가 있죠. 땡스투는 써도 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라이프트 해볼게요. 벌써 25분이나 지나갔으니까 자 일단 스타일라이트 가사부터 가볼게요. 원래는 이 노래가 이제 이런 내용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제 원래는 좀 헤어진 연인과의 그런 오묘한 감정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런 게 이제
원래 가이드 버전이었고 그래서 랩도 멜로디도 이거랑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사실 제가 직접 다 작업한 노래가 아니면 처음 받았을 땐 인스트를 더 많이 들어보는 편이거든요. 노래를 그러니까 MR을 먼저 들어보 인스트를 먼저 들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를 뭐 딱 먼저 들었는데 약간 저는 진우가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피터뷰라는 곳에서 그 떨어지는 황혼의 시간 속에 뭐 그런 게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들으면서 보라색 하늘 오로라가 진 초원에서 누워 언덕에 앉아서 발을 걸치고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별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이건 별로 써야겠다 이 앨범 별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원래 멜로디요? 원래 멜로디 약간 랩이 막 나나 나나 내려가라 나나 에 자라 가라짜다다 하나나라 가라가라 세르가라 다르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후렴 멜로디도 달랐어. 후렴 멜로디는 몇 개 그냥 음절 좀 추가도 하고 뭐 그랬고 랩을 진짜 많이 바꿨지. 여기 처음 이제 이 랩 라인 작업을 할 때 되게 약간 나레이션 같았거든요. 처음 이제 도진이랑 얘 어딨지? 이따 불러야겠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딱 랩을 쓸 때 하민이가 랩을 도와줬어요. 랩이 딱 써놨는데 이제 그렇게 놓여진 별들의 반짝임 다친 밤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세고는 원래 뭐였지? 제가 노래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노래 뭐였지? 랩 뭐였어? 이렇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요. 가사 한 번만. 아 한심없이 달려왔어 차가운 무중력 속에서 늘 반짝여왔는데 왜 우린 몰랐을까 이곳은 우리 둘만의 미지의 세계 좀 더 천천히 걷자 우리 은하수를 건너 그렇게 우리 위해 놓여진 별들의 반짝임 닫힌 밤하늘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놓인 그렇게 우리를 위해 놓여진 별들의 반짝임 여기를 이제 하민이가 도와줬어요. 이 말 이해하세요? 단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놓여진 별들의 반짝임을 하민이가 써줬거든요. 왜냐면 랩을 다 써놓는데 조금 다이나믹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하신 형님도 여기가 조금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뭔가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생각을 하다가 도진이랑 저희까지 딱 작업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이제 그날이 스타일라이트 녹음하기 전에 7걸음 먼저 녹음을 했거든요. 7걸음 녹음 날이었어요. 7걸음 녹음하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했는데 하민이가 약간 되게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띵 하고 갖고 야! 엇박으로 가자! 이래갖고 엇박으로 사사사삭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마지막 라인까지 원래 랩이었는데 저는 건이가 보컬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건이의 저음 랩톤과 보컬톤을 저는 진짜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인을 바꿨죠. 하하하. 그때서야 나를 발견할까 너 없는 여기가 원래 이것도 파일이 있으면 들려줄 텐데 여기가 원래 이제 건이 파트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건이 파트로 생각을 하고 가사를 썼는데 가사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나를 발견할까 너 없는 이거를 양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건이한테 이걸로 연습해 놓으라고 하고 이제 거의 가사는 녹음 직전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왜 웹 얘기로 바로 갔지? 바보 같지?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진짜 되게 못난 사람인데 진짜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스타일라이트 이제 처음 가사부터 가보면 팬들은 언제 그들만의 라이트 스틱을 가질 것인가. 공식 팬덤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생길 때쯤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디자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 아니 어렵지. 저는 회사, 진짜 저희 회사는 진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처음 가사 보면은 떨어지는 별에 빌었어 지금 너는 나와 똑같기를.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별은 이제 모두가 아시는 그 별똥별. 또 떨어지는 별로 별이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되짚으면 약간 그냥 별은 멀리 있잖아요. 되게 멀리서 반짝거리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 별의 잔상이 나오면서 약간 그게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에 가는 길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네 맘도 나와 똑같기를. 이건 이제 약간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대중분들이 그냥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을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파티였어요. 그리고 잠든 밤이 지나고 네가 떠오를 때면 잠든 밤은 이제 그거예요. 밤, 새벽.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황혼의 보랏빛 황혼 새벽이 떠오른다고. 잠든 밤은 이제 밤, 그냥 새벽이었고 네가 떠오른다는 거는 해. 왜냐면 막 맨날 말하듯이 레이즈들은 저희들의 별이자 해라서 별을 보고도 기도하고 해를 보고도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떨어지는 별에도 빌고 잠든 밤이 지나고 네가 떠오를 때도 기도한다고. 너도 나와 똑같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쓴 가사인 거. 너를 그려본다 별. 오 깜짝이야. 너를 그려본다 별을 또 세어본다는 별을 그리는 일이 너를 그리는 일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가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늘에다가 제가 아까 언덕에 앉아있는 거 생각한다 했죠. 근데 스텔라 가사는 진짜 얼마 안 걸려서 바로바로 썼어요. 생각을 처음이었어요 이런 거. 어쨌든 앞으로도 처음일 것 같기도 하고 레이즈 생각하면 써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별을 세는 이 손모양이 그림을 그리는 거랑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고 점들이 이어져서 이제 그게 같은 거였다고. 별을 그리는 거요? 세는 거요. 저 하늘의 별들 이렇게. 너를 그려본다 별을 또 세어본다. 팬분들을 그리는 거죠. 새벽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는 별이 잘 안 보이니까 원래는. 그래서 새벽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진정한 반짝이는 별들이 보인다 라는 의미예요. 새벽 하늘 문이 열리면 네가 생각나는데. 왜냐면 별이 제대로 보이니까, 레지는 별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날 부르는 속삭임 혹시 내게 듣지 않을까 오늘도 불러보다. 이건 이제 약간 조금씩 가까워지는 우리와 레이즈들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불러본다는 그냥 부르는 거 노래를 부르니까 스타일라이트 바래질까 여기를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래질까 두려워 시간 지나도 꿈처럼 깨지 말아줘가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왜 라온이라 정했어?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꿈피 파티시엘의 라온이 있나요? 그냥 즐거움을 주는 사람, 즐거움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순 우리말을 썼어요. 외우세요. 그냥 즐거움이란 게 굳이 웃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쩐 어떤 뭔가 선한 마음을 주는 걸 저는 다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순우림 아이고야 어쨌든 스텔라의 바래질까 두려워 시간 지나도 꿈처럼 깨지 말아줘라는 가사는 바래질까 두려워라는 가사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을 처음 사면은 되게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쵸? 딱 처음 사는 물건은 막 핸드폰을 사도 소파에 던질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해버리지만 모두가 그렇겠죠? 그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바래질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짝이는 별이고 너도 별이고 나도 별인데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바래져서 그 빛이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지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바래질까 두렵다라는 말은. 그래서 시간 지나도 꿈처럼 깨지 말아줘라는 말은 이 모든 순간이 레이즈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굉장히 꿈 같은 순간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도 바래지지 않고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시간 지나도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익숙해져서 바래지지 말고 꿈처럼 깨지 말고 현실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반짝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쓴 가사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바래도 우린 절대 서로 있잖아 널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바래도 그러니까 물론 위에서는 바라고 희미해지는 게 좀 무섭다 안 된다 아 싫어 라고 적어놨는데 아래서 하는 말은 바래진 것도 사실 본인이 나니까 문과였냐고 전 문과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래도 우린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다른 색을 띄었을 뿐인 거지 바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라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요 라오 씨? 그래 그런 것도 같아요. 아, 어쨌든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놓지 않아요. 바란 우리도 바란 별도 우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도진이가 한 50 제가 한 50에 쓴 랩 파트죠. 도진이 60, 저 40? 도진이 70, 저 30? 모르겠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이따 도진이 마지막에 불러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일단 도진이 불러서 도진이가 시간이 되면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반짝일 별이라도 비춰줄 누군가 없다면 이렇게 빛날 수는 없겠지. 이거는 이제 제가 스타일라이트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말인데 아무리 반짝이는 별이라도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스스로는 빛나는지 모를 거다라는 제 글을 옛날에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용 아닌 인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웨이즈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반짝일 별이래도 절대 빛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어떻게 되게 이상할 알겠어요. 되게 내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이거는 레이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되게 편지도 많이 받아 레이즈들한테 받고 레이즈들이 써주는 공카의 글도 많이 보면은 되게 우리 레이즈들은 되게 걱정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만큼이나. 근데 그걸 꼭 항상 저는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항상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조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조금 휘청인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가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저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니까 레이즈도 빛나는 별이니까 말해줄 누군가 없으면 그러니까 말해줄 누군가 없어 스스로가 빛나는지 모를 뿐이니까 우리가 너는 정말로 빛나고 있다는 거 말해주겠다. 넌 우리의 반짝이는 별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쓴 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쓰는 모든 가사는 저랑 그러니까 우리 팀 그리고 레이즈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 항상 대상을 잡고 쓰거든요. 그럼 그래서 세 명에게 동시에 하는 얘기를 항상 적어요. 나, 팀, 레이즈 그리고 내 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쓴 가사고 너와 마주칠 그날 꼭 말해주고 싶어 너를 비출 테니 거기 있어줘 라는 말이 이 말에 대한 해석이겠네요. 바로 아래 신기하죠? 그럼 네 명인데요. 아 그러네. 한 명 추가됐나?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요 정도 안에서 굴러가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당신은 저를 보십니까? SIM.
비로 비웃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댓글을 읽을까요? 되게 다양한 댓글을 올라오고 있었네. 시집 잘 안 읽어요. 팬분들이 주시는 거를 읽거나 아니면 팬분들이 멤버들한테 주는 책들을 빌려 읽어요. 빌려 읽어도 되나요? 빌려 읽으면 안 되나? 혹시 빌려 읽어도 돼요? 팬분들이 멤버들한테 선물해 주는 책 제가 읽어도 되나요? 안 되나? 혼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돼요? 아 다행이다. 아 오케이 빌려 읽어요. 네 빌려 읽습니다. 네 저희 사실 진짜로 막 팬분들한테 팬분들이 주시는 간식도 막 사실 다 같이 먹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제일 1번으로 먹고 왜냐면 그 팬의 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1번으로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아 다행이다. 그리고 가사는 이제 끝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오늘도 불러본다고 혹시 네가 듣지 않을까 오늘도 불러본다 이건 1절 2절은 혹시 네가 듣지 않을까 한 번 더 불러본다 한 번 더 부르는 거에서 한 번 더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고 싶었는데 정수리 요정? 많이 꺼매졌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었죠. 그리고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Shining on Everywhere 여기를 이거 거의 녹음 전날 완성했어요. 끝까지 못 쓰다가 Shining on Everywhere 꼭 널 찾으러 갈게. 그러니까 어떤 가사를 붙여도 되게 유치하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뭐 있었지? Shining on Anywhere 원래 Anywhere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Sunshine도 넣었었고 그냥 Starlight도 넣었었고 Starlight on Everywhere 뭐 이렇게도 넣었었고 꼭 나 한 번 더 갈게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막 그렇게 했었는데 또 다시 떠올린다 널 하늘 위에 그려본다 마지막에 완성한 가사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Shining on everywhere 너 뭐야 anywhere로 적었구나 결국 이런 바보 같은 그럼 everywhere이 먼저였나봐요 Shining on anywhere 꼭 널 찾으러 갈게 꼭 널 찾으러 갈게는 이제 위에다가 거기 있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를 비출 테니 그래서 꼭 찾으러 간다고 얘기를 한 거고 또다시 떠올린다 널 하늘 위에 그려본다 이거는 이제 항상 떠올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또다시 떠올린다 널 하늘 위에 그려본다 아련하잖아요 아련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아 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원래 이제 춤에도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희 춤은 블룸에도 스토리가 있고 스타일라이트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노래는 그러니까 춤은 제가 만드는 게 제가 만들 수가 없어서 저 엄청 못 췄거든요 저 엄청 못 추거든요 춤 그래서 선생님이랑 맨날 그런 얘기 되게 자주 아 나중에 선생님 저랑 이런 안무에 대해서도 키드랑 이렇게 셋이 모여갖고 이런 안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 선생님이 항상 작업하실 때 저랑 대화를 하고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이 노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냐 이 노래는 어떠한 점들을 집중해서 만든 노래냐 어떠한 점들을 집중해서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냐 뭐 어떠한 단어들이 중점이 되어줬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나누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그런 안무에 대해서 해설하는 시간도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재밌겠죠? 제가 선생님 이거 하자고 하려면 여러분들의 그게 필요해요 응원 그치. 예를 들면 이제 블룸에서 보면은
딱 제 주위로 멤버들 무릎으로 싹 돌면서 퍼지잖아요. 이제 딱 꽃잎이 흩날려서 팍 퍼지는 거거든요. 언젠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뭔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앨범 자체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웨이즈도 자야 되니까 한 곡 한 곡 하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은 사막별이랑 일곱 걸음 한 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발칙하기만큼이나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라이트 들으면서 자야지. 스타일라이트 들으면서 자면 잠이 올까요? 그냥 해주세요. 안 돼요. 저런 되게 아이디가 신기하다. 보라색 네모가 막. 왜 그런 말 해요? 왜 죽어서죠? 레이즈의 빛까지 넣은 가사인 줄 몰랐어. 그런 가사, 그런 노래예요, 다. 사막별도 그런 노래. 제 라이브 틀어놓고 뭐 하기 좋아? 집중하기 힘든 건가? 약간 인간 같은 느낌? 음악하는 사람, 아 얼마나 세상에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레이즈도 진짜 멋있고 진짜 다 멋있으세요. 저는 오늘 녹음하러 가는 길에 카페 가서 커피랑 티라미수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 만드시는 분 진짜 멋있는 분들이. 양치하러 갔다가 시원하면 그냥 다시 날려 나왔다고요? 양치하러 갔었어요? 나도 양치해야 되는데. 아 레드인데 불이요? 해줘야죠. 그 방송 지워졌잖아요. 우리 아가니 때문에. 제가 인간 선생님이면 정감은 1등 강하는. 저도 막 뭐 해주는 거 되게 설명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말이 많아갖고. 그래서 막 농구하거나 이럴 때 막 옆에서 막 가르쳐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도진이. 그러면 1시에 딱 도진이 불러서 랩 파트 설명하고 끝내야겠다. 아 설명하고 보내고 혼자 끝내고 싶은데 어떡하지? 같이 끝내야지. 케이크 뭐 좋아하냐고요? 저요? 그런 거 없어. 다 좋아해요. 맛있는 걸 좋아해요. 댓글 다 읽어. 30분 더 하면 되겠다. 아까도 1시간 반 했잖아요. 막 혼나요. 포지션 선배님 알죠? 엄청 좋아해.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오빠 오늘 라리스트는요? 캐논 데뷔. 박업이냐 아니란 말이야? 라리스트 오늘까요? 오늘 없어요. 오늘 뭔가 모르겠어. 오늘 뭐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연주곡 해줄 수도 있어요. 사막별 들으면 힘들 때 버텼다고. 알겠어요. 꼭 해줄게요. 사클에 올린 하루 커버하고 정훈이랑 하미가 진짜 잘 걸렸어. 아 이게 이제 들려줘도 되려나? 이제 커버곡을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V앱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잠깐 소리 안 들리는 기능 같은 거. 저 언제 일어났냐고요? 저는 자고 일어난 지. 뭐야? 어디 갔어? 어머. 어? 오늘 이제 녹음한 노래인데 박재정 선배님 사랑한 만큼이라는 노래 지금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들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세요. 음성어가 있어요? 그래? 그래요? 오늘 말고
저번 주 했어요. 저번 주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지 1절까지밖에 못했어요. 빨리 하고 보여주고 싶어. 제 발 사이즈요? 저요? 제 발 사이즈 왜요? 저요? 나 몇이지? 제가 모르겠어요. 발 사이즈가 몇이야? 신는 신발 사이즈인데 발 사이즈는 모르겠어. 신발 신는 신발들도 참 그 버튼 찾다 뺄까 무섭다.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스포해달라고 이미 한번 한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하하. 이러고 안 했을 수도 있지. 하하. 270, 280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뭐인지는 안 알려줄 거야. 몇이지? 신발마다 달라서. 사클 얼른 올려드리려고 화면이랑도 준비하고 있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게을러 갖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덕했는데 귀엽다. 제 하하하가 왜 기운 빠지는 기운인가? 전 복숭아냐고? 아니, 저 사람. 스포해 주시면 꼭 비밀 할게. 그게 안 된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아이고 못 읽었다. 뒤에 목도리는 어제 메고 갔죠? 오늘 좀 덜 고양이 같아. 오늘 뭐 같아요 그러면? 밤새면 안 되냐고. 자야죠. 비활동기인데 자주 와줘서 고마워요. 머리 바꿔서 자주 올 건가요? 그거는 회사에 허락이 있어요. 올 수 있는. 머리가 공개되어도 된다 이러면 가는 거. 아니면 이제 모자 다 쓰고 오는 거. 그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기 동안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블룸 때도 오래 기다리게 했으니까 되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해서 제가 좀 진짜 요즘은 더 열심히 셀카를 찍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한테 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셀카를 찍으려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대충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잠깐이라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저를 조금 더 한 1-2%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준 느낌. 근데 저희가 많이 어딜 안 나가요. 저희가 못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카페를 가거나 전시회 같은 데를 가면 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장소가 한정적이라서 미안하죠. 제 사진이 많이 힘이 되신다고 하니까. 와 이걸 하루 빼고 사진 올렸어요. 하루는 쉬어도 되겠는데.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입니다. 벚꽃이라고요. 올려도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지난날의 사진은 뭔가 트위터에 올리기 뭔가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가서 올려요. 지난날의 사진. 개인 외출이요? 저희는 절대 개인 행동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다 함께. 이엔오엔 함께. 농구 잘하신다고요? 한시, 아, 도진문! 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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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저요? 랩 가졌어? 네. 믹스테이프? 네. 그거? 네. 맥오플러 좀 도와줘. 못하겠어. 갑자기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형 스타일라이트 노래 해석했거든. 근데 랩 파트는 너랑 같이 썼잖아. 네. 너랑 같이 하려고 너 부른다고 했거든. 아. 너 안 바쁘면 형이랑 이거 놀자. 이거 놀자. 이거 하자. 바쁘다. 입술 바르고 와. 뒤 의자 뒤에 숨어서 발라. 잠시만요.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네요. 네. 야 내가 너 도진문 말고 부르는 거 있냐? 전도진? 그쵸? 응. 전도진 도진문 이거 두 개로 불러.
바쁘심이라고 그랬어요, 저? 아, 이런. 얘랑 있으면 그래요. 얘랑 있으면은 얘랑 하민이랑 있으면 조금 내 그게 나오는 것 같아. 어떤 거요? 현실 모습? 그게 나오는 것 같아. 이제 연결을 써줘. 니가 편? 뭘? 헤드셋. 꺼 헤드셋? 네, 지금 껐어요. 헤드셋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친구와 한 몸이에요 지금. 네, 저희 회사 대표님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미리 받네. 한테 이거 뭐라 그랬지? 기방립? 아, 뭐라 그랬지? 에? 아 이거 알려주셨는데 이름? 전 몰라요. 뭐야? 다급하게 발 뛰어가지고. 아 생기갑 맞아 생기갑 생기갑. 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근데 제가 사실 그거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딴 거예요. 이것도 회사에서 생기갑 생기갑. 와 회사에서 두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빨갛다 지금. 무드갑? 무드갑이래요. 근데 생기갑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발랐거든요. 근데 바르고 안 바르고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이름 되게 웃기다. 이름 되게 웃기다. 무기갑이 뭐, 무드갑이 뭐냐? 그 갑인가? 주제가 먹었어? 아마 지워지겠죠. 닦아. 아니? 말하자면 지워지지 않을까? 참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 앵두워터는 또 뭐예요? 오렌지인가요? 몰라요. 저 진짜 그건 하나도 몰라요. 진짜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의 필요성을 느낀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택한 방법은 어빈이가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하는 거. 잘하고. 그래서 어빈이한테 그때 당시 했던 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메이크업 그 용품들을 샀던 것 같아요. 막 파운데이션, 붓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래서 어빈이 선물해주고 야, 형이 진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만 도와줘 했는데 열 번도 안 한 것 같아. 어빈이가 잘 쓰고 있어. 아, 이게 침 바른 거 같은 거요? 그거는 저 어빈이랑 건이가 쓰던. 또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쪽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여기 막 촉촉한 입이 좋아요, 매트한 입이 좋아요. 입은 촉촉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매트하면은 건조한 거 아닌가? 저 건조한 편이라. 매트하면 안 묻어나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바보 같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데 건이 운동해요. 도저히 잘생겼어. 매트한 느낌. 립밤 잘 바르라고. 오케이. 라온 주머니에 와 댓글 빨리 읽어봐요. 컬러 립밤 하나 놓아드려야겠네. 아이 저 괜찮아요. 나 10살인데 보라색 염색? 뭐 하고 싶을 수도 있지 뭐. 하고 싶어 보라색? 그럴 수 있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너는 틴트에 대해서 좀 아니? 방금 저 반응을 못 봤어요. 뭐 모르지? 아 너무 빨개서? 얘도 뭐 얘도 자기 작업하는 거 같게 올리겠네. 그래도 이 정도로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았으면 좀 고민을 좀 할걸. 도진이 오늘의 근황 토크. 오늘의 근황 토크? 오늘 놀았냐 너 오늘? 아니요. 아니 너무 맨날 똑같아가지고 녹음하고 아 녹음하고 온 건 말씀드렸어. 아 그래요? 아 네 녹음하고 왔는데 무슨 녹음인지 말 안 했어. 그냥 네. 다음 활동에 관련된 녹음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했어. 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차라리 TMI를 얘기해야겠다. 뭐? 녹음하기 전에 카페를 갔는데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저만 아이스 라떼 시켰어요. 너무 TMI인가? 신기하네. 많이 힘들어요? 웃기네. 많이 힘들어 보이네. 너 딸기 티라미수 안 사 먹었어? 그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응. 그냥 참았어요. 네. 밥 먹은 직후였어가지고. 무슨 상관이야? 밥 빼는 간식 빼는 따로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둘이 다른 카, 같은 카페죠? 저희 무조건 딸기 라떼는 거기에 메뉴가 없었어요. 아, 스포츠바 주인공들 같아. 왜요?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멋있어. 난 진짜로 나는 너도 알겠지만 제가 원래 한때 헤드셋 쓰고 다녔던 거야. 전 진짜 헤드셋 끼고 있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이걸 끼면 머리가 망가져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망가져 머리? 그래서 약간 차에서 이게 뒤에 받침 있잖아요. 응. 이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응. 뜬 상태에서 이렇게 기대요. 응. 그럼 이렇게 안 눌리고 이렇게 떠 있어서 잘 안 눌려요. 그래? 그래? 그거 제가 뜨는 머리라서 이 구레나루가 잘 붙더라고 이렇게 하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모인 이유가 진짜 아 이거 쓸 때 이제 또 규현이 형이랑 둘이 카페 가가지고 아 그 아 그러네. 그쵸. 너랑 카페 가서 8시간 동안 아니 한마디 쓴 게 이 노래구나. 아. 아니 계속 쓰다가 아 40 아, 진짜. 들어가고 40분 뒤에 이제 규현이 형이 도진아 너 어디까지 썼어? 저 이만큼 썼어요 하고 보여줬는데 한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때 이게 저희 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유닛 행동 같은 거였어요. 스케줄 말고 뭐 브이로그를 찍거나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둘이 따로 움직여본 그거였는데 와 카페를 가서 약간 급하기도 했고 너무 안 나왔어. 그냥 가사가 이거 이 웹 가사가 처음에 엄청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플로우는 나왔었고 아직 마지막 아 그러네 어쨌든 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진짜 안, 와 너무 안 나왔고 저는 제게 그래서 난 망했다 나는 막 둘이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 막 우리는 가수가 아니다. 와,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우리는 작사가 아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와 그때 진짜 이런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가사를 썼던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써온 가사는 무엇인가? 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막 둘이서 막 자괴감에 빠져갖고 막 4시간 동안 막 쿠키나 계속 먹고. 돌아가는 계속 막 주문. 아 그러네. 막 얼음까지 씹어 먹고. 이게 바로 음료만 세 잔 시킨 거 같은데. 맞아. 이게 바로 이 스타일라이트 가사가 아, 너무 안 나온 그때네. 날 도진이랑 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진 데리고 야 형 플렉스를 좀 해야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고 뭐 있어요 중고 서점에다 가서 이거 사갖고. 혼자 연습실 가서 그때 이제 작업실이 없을 때였거든요. 딱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작업실 그래서 이제 작업실로 불리우고 있는 그 작업실에 가서 혼자 이제 그리면서 근데 이제 진우랑 어빈이가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옆에 와갖고 같이 한대요. 걔네 둘 하는 거 보면서 아 직접 그린 거지? 이거 우리가 아 맞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거 색칠한 거 이거 아 색칠 맞아 색칠 우리가 한 거잖아. 이게 그날 한 거예요. 잘했죠. 진짜 제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이게 그날 아 그러네 아니 아예 까먹고 있었어. 이 맥가살가 그러네. 이 8마디인가 4마디가 안 나와갖고 와 진짜 바보같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쓴 가사죠. 그때 막 아 그거 어디 갔냐 노트 이 사람이 노트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맨 보여달라고요?
오지 말아서 가서 기억 안 나지. 쉼없이 달려와서 자유한 무중력 속에서 내 반짝이 왔는데 왜 우리 몰랐을까? 이것은 우리들만 미지의 세계, 세계 좀 더 천천히 걷죠. 우리 이나술 건너, 이나술 건너. 그렇게 우리 위에 누워진 별들의 반짝임. 아침 밤 하늘의 별들의 전부 다 세고 노래. 아니 웹메이킹에 좋아하면 있다는 게 아직도 웃기자. 웃긴다. 아 우리 세 번째 말이 안 좋게 나왔고. 그때가 내가 사과 녹음할 때인가? 아니 아니야 일곱 거로. 아 일곱 거로 녹음할 때. 아, 내가, 아 내가, 사과는 내가 훨씬 이구나. 내가 따라다라 따라다라 이거 만들어 놓고. 맞아. 나나니라 따라다라 다리 따라다라 따 따라다라 따 이거 적어 놓고. 야 이거 맞춰서 그냥 하자 이런 도진이가. 아, 형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야 하민이한테 시켜보자. 근데 녹음하러 갔다 온 사람이 써놨더라고요. 들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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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민이 큰일 했어요 진짜. 어쨌든 랩은 너가 합시다. 쉼없이 달려와서 차가운 무중력 속. 무슨 뜻이죠? 쉼없이 달려와서 차가운 무중력 속. 아 뭔가 이제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는 게 이제 막상 설명하려는 게 어렵네. 무중력이라고 생각난 게 이제 또 이게 약간 들었을 때 제가 떠오른 거는 키워드가 우주, 황혼 이런 거였었는데 우주 하면 또 무중력이 생각나가지고 결혼 무중력 무중력 하면은 또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쉼없이 달려왔다, 별을 향해 계속 달려왔다 이런 뜻으로 썼고 무중력 속에서 늘 반짝여 왔는데 왜 우린 몰랐을까. 그러니까 형이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별은 규현이 형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별은 자기가 빛나는 걸 알까? 지금 되게 뭔가 영화 대사였어. 규현이 형이 저한테 얘기했어. 미안 끊자니까. 별은 자기가 빛나는 걸 알까? 근데 우리 서로 비춰주는 걸 알고 있을까? 그래서 늘 반짝여 왔는데 왜 우리 몰랐을까? 이런 가사가 나왔고.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도진이랑 이 가사 쓸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쉼없이 달리다 보면은 되게 제가 얼마 전 공카 글에도 썼어요. 뭔가 어딘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는 뭔가 돌아보거나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현우 말처럼 뭔가. 그래서 뭔가 내가 빛나는 별이든 너가 빛나는 별이든 모르는 거죠. 항상 뭔가 말한 차가운 무중력 그 조금 이 고낸 현실 세계를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서로가 빛난다는 걸 잊어간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되게 차가운 무중력이라는 말이 진짜로 되게 좋은 비유인데 이질적이지도 않고 되게 엄청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렸죠. 지구과학스럽대. 예전에 그런 가사 많이 했어요. 아 그런가? 그런 거 있었나? 그치 너 약간 우주 막 아이슬란드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숲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다음 거 어디지? 그렇게 우리 위에 누워진 별들의 반짝이. 이건 이제 제가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 놓여준 별들의 반짝임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있어도 반짝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들의 우리를 위해 놓여진 별들의 반짝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길이 보인다는 느낌. 은하수. 내가 밟아야 될 그 걸음의 길이 별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짝이는 별들을 걸어서 걷다 보면은 어딘가에 닿는다라는 의미로 쓴 가사고. 그리고 닫힌 밤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세고 눈을 뜨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복잡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스탈라의 벌스에는 밤하늘을 새벽하늘 문이 새벽 열리면 하늘. 별을 샌다고 하는 여기는 닫힌 밤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세고 눈을 뜬다는 거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문이 탁 닫히면 껌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처럼 닫힌 밤하늘인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아, 딱 닫히는 거. 딱 닫혔을 때 별들을 전부 다 세고 눈을 뜨면 이제 약간 후회 같은 걸 쓰려고 했던 것 같아. 닫힌 밤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세고 눈을 뜨면 그때서야 나를 발견할까 너 없는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별을 세는 거지.
없는 별을 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후회 같은 거지. 그때서야 나를 발견한다는 거지. 소중함을 모르고 차가운 선실 속에 서로를 잊고 살다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외면을 했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난 뒤에야 나를 먼저 발견한 거지. 내 곁에 없어지는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발견하는 거야. 혼자 남겨서. 갑자기 슬퍼졌어. 되게 저랑 다른 뭐라고 해야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저랑 규현 형이 뭔가 제가 생각지 못한 표현들을 규현 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되게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너한테도 그렇고 저는 얘한테 약간 비유를 많이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쓸쓸한? 그래서 도진이랑 건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를 발견할까 없는 여기를 그래서 도진이랑 건이랑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발견하지 말라고 서로를 지금 발견하라고. 근데 그때 알아듣는 뭐야 연락해야겠다. 근데 도진이랑 가끔 그런 얘랑 되게 감성이 다를 때가 있는데 약간 뭔가 분노를 표출할 땐 좀 감성이 비슷해서 그래서 사실 코인 작업할 때 되게 재밌었어. 처음에 이제 제가 원래 작업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프로듀싱이랑 녹음만 받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팅. 근데 얘가 딱 들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원래 더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야 이거다 나의 감성을 담아낼 곡이야 이러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얘 화내는 거예요? 얘 화내는 거예요? 얘 울어요. 아 맞아요. 저 화나면 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약간 화날 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격해지면 눈물부터 나는 스타일. 울보라서. 그쵸. 약간 울보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하하. 세 곡, 두 곡 남았어. 삼학별이랑 우리 일곱 걸음도 해야 돼. 근데 오늘 스타일라인만 하다 한 시간이 지났어. 이곳은 우리 둘만의 미지의 세계. 좀 더 천천히 꺼져 우리 은하술 건너. 여기는 뭐야? 여기 네가 썼잖아. 아 딱 두 마디 두 마디씩 썼네. 네. 이곳은 우리 둘만의 미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나 저거 어떻게 썼지? 뭔가 아 나 뭘 표현한 거니?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그러니까 그래, 우리 둘의 그냥, 공간? 그랬던 것 같아. 약간 무중력이 그러니까, 우주 관련해서 생각한 그러니까 것 같은데 차가운 무중력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만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그치. 그리고 차가운 건 굉장히 깨끗하잖아. 예를 들면 나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 나는 온수보다는 냉수가 조금 더 나를 개인적으로 프레시하게 만들어줘. 차가운 무중력 속에 우리를 위한 그 그렇게 놓여진 야! 어쨌든 이곳은 우리 둘만의 미지의 세계라는 곳은 차가운 무중력이라는 함은 바쁜 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서로를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 세계에서 걷던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이 은하수를 건너서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알아가면 좀 더 천천히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 전에 이제 늘 반짝여왔는데 왜 우린 몰랐을까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둘이 함께 난 너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미지의 세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미지의 세계라는 단어를 쓰다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대단했어. 네 파트 들을 때마다 벅차신데 편이. 그것은 우리 둘만 여기는 건이 파트구나. 쉼없이 달려봤어 잠깐 무중력 속에서 내 반짝여 왔는데 왜 우린 몰랐을까. 우리 이거 그거 있나? 어떤 거요? 가이드 파이? 그거요? 그 피디님이랑한테 컨펌 받으려고 보냈던 파일 남아있나? 있을걸요? 있어요? 그 있을걸요? 작업방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어. 근데 잘 들어야 하는데. 잠깐 움직일까요? 아! 잠시만요. 이거 뭘까? 아 이거는 없다. 없어. 어? 왜 없지? 나중 이런 파일을 다 갖고 있어야 돼. 있어도. 아. 너 이거 하면 기계 바뀌지 않냐? 스텔라에 작업하고 아닌가? 아. 뒤져봐. 아 여기 없었죠. 이때 가야 내가 했냐 랩? 내가 안 했지. 누구 시켰던 것 같은데? 부끄러워갖고.
일단 저하고 어. 네가 다 했는데 너한테 시켰나? 아 건이 아 하민이가 했나? 하민이가 했나? 하민이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하민인가? 없어. 아 왜 여기 없지? 여기 있어. 또록똑똑은 뭐야? 오케이. 어 왜 없지 근데? 아 한 번 초기화 있었어. 아 초기화 있었어. 이런 바보 같은. 에이 에이 바보. 아쉽다. 다른 곳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있을 것 같아. 난 한민이도 안 바꾸면 데려왔어야 돼. 어쨌든 저의 표정 맵보랑 랩메이킹. 한민이 래퍼랑 보컬이야. 한민이 랩 진짜 잘해. 한민이 잘하죠. 와 한민이 랩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그 충격이 아직도 진짜 잘해. 와 잊어지지가 않아. 나는 처음에 노래방 하민이랑 갔을 때 당연히 발라드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랩을 예약하는 거야. 얘 왜 이래? 이랬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와 아니 듣자마자 뭐야 얘 잘하네. 노래가 아깝잖아. 어쨌든 이렇게 스텔라의 해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사막별이랑 일곱걸음 할 때는 또 하민이가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하민이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레이드들 잘 자라고 기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잘 자요. 잘 자요. 도진이 다음 미팅은 어디쯤 왔죠? 다 썼어, 다 썼어. 같이 하는 거야? 다 썼어. 다 썼어. 사실, 잠깐만. 다 썼네. 아니네. 그래요? 랩을 못 썼어. 그거 다 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너무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못하는 사람 같아. 좀 잘하고 싶어. 너무 못해. 유명해. 랩 데뷔전 기대해 주세요. 5만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스텔라 뮤비어 생각해놓은 기획은 있어요. 언젠가 조금 더 뭔가 그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빵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안녕. 이렇게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도진 셀카 올려줘. 도진이가 셀카를 한 200장 정도 찍어야 한 장이. 아니 근데 찍었는데 검사 단계에서 많이. 못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들의 그 과반 투표를 받아야 돼요. 이 사진 괜찮다. 이렇게. 이거 잘 나왔다. 이게 이제 내 표정으로 딱 해야지 딱. 검사 단계에서 이제 약간 그 입구 컷이라고. 안녕. 안녕. 너도 꺼봐. 나 이거 맨날 내가 꺼갖고 남이 꺼는 거 한번 보고 있어. 이거 되게 형 이런 감정을 가지고 꺼군요. 네, 끄기 싫지? 네. 안녕. 안녕.